예,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는 예, 바울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 누명도 쓰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예, 자기는 변명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 확신했어요. 확신한 게 뭐냐?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환난에서 또 모든 세상의 그 무서운 예, 고난과 역경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하는 천국의 확신을 가졌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도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난하든 그가 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생명을 다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나는 이 땅에서 불행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어떠한 환난과 역경,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모든 악한 길에서 바울 자기의 인생 생애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확신을 가졌어요, 바울은. 혹시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면서 아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고, 전도하며 살고,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번 사는 거예요. 80을 살든, 90을 살든, 50을 살든, 인생은 두번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3시 반에 이 앞, 인터넷 보건방송을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전도하러, 비록 어저께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서 여기까지 3시간 와가지고, 예, 거의 20시간 시간이 많은, 예, 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요번에 토요일 날 전도하지 못하면, 지난주, 요번주 그냥 전도도 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 한국에 가기 전에 부활절 전날, 토요일 날 제가 전도를 또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 1주, 2주를 쉰다고 하는 것은, 전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예,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어요.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을 피를 흘리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 감격과 감동, 이 기적,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늘 인터넷 보건방송 앞을 지나가면서 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자동차를 타고 가지만 예, 인터넷 보건방송 흥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예, 저희 교회 서장석 장로님이 예, 오늘 공항에서 필라델피아로 오는 날이라 제가 그 아시에서 저희 교회만큼 가는데 그분을 또 픽업해서 갖다 드리고 예, 제가 또 여길 예, 세 번째 오늘 필라델피아를 예,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일에는 예,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되는 법이 없습니다. 또 제가 서울역에서 예, 거의 한 180명, 200명 예, 큰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메시지, 10분 메시지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오른손 드세요 하니까 다 드는 거예요. 다 5분, 10분 메시지. 가만히 보니까 이 서울역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돼요. 목사님들이, 그 한국 목사님들이. 그런데 5명 되는데 정말 전국을 찌르는 복음, 그거를 그들에게 예, 핵심적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결신자도 안 나오고 결신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분 메시지 딱 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오른손을 이렇게 다 듭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피를 흘리며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영생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복음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간단한 복음을 왜 나만 구원받고 왜 나만 축복받고 왜 나만 기뻐합니까? 만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예. 우리가 저들에게 1,000,000원씩 나눠주는 일도 존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1,000,000원씩 돈을 나눠줘.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공짜 아니에요? 공짜 은혜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면 이거 1,000,000원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시고 천한 자는 기환 자로 만들어 주시고 버림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세워주잖아요. 이 복음을 이 전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예, 미국 들어오기 전날 예, 호성기 목사님 오은혜 사모님 67세의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예, 저보고 조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예, 있는 곳이 종로 5가였어요. 종로 5가에서 예, 정왕동 시흥까지 가는데 전철만 1시간 반 가야 돼. 전철 타고 종로역에서 전철을 타면 정왕동까지 1시간 반을 가야 돼. 전철 아래서. 그리고 거기서 또 택시 타고 20분을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리를 잘 모르니까 예, 전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 한국의 장례식장에 예,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날 예, 금요일 아, 목요일날 부인하는 예, 네 번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우측에 있는 그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권사님이야. 103세를 사셨어. 권사님이. 그분이 오늘 부인하는 날에 목요일 날. 그 옆에 보니까 또 예, 27살 된 자매야, 자매. 여자분인데 이렇게 사진 증명사진 이렇게 놓고 예, 몇 살 어디 어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7살짜리가 하나 죽었더라고요. 그 7살짜리가 또 거기서 예,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 허성기 목사님 사모님 67세 오혼의 사모님. 그분이 갑자기 예, 한국에 가신 지 한 달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허성기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 남미 중동
다니면서 PGM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집에 계시면 이건 뭐 꼼짝없이 그냥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양론을 이렇게 휴양지를 알아보니까 한 달에 9,700불을 내라 그래요. 9,700불. 그 9,700불씩 어떻게 내?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뭐 허 목사님이 재벌도 아니고 갑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알아보니까 한국은 한 1,800불에서 2,000불이면 예, 완전 서비스 다 받고 예, 거기서 모든 요양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30일 만에 한 달 만에요. 우리 호성유 목사님 사모님 오은혜 사모님께서 심장마비로 그것도 아무 고통도 없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저보고 조사를 해달라고 저는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제가 조사하고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 맨 앞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보시는 분이 그 김 목사님도 오정현 목사 옆에 앉아있으라고. 저는 말씀과 또 우리 허성희 목사님 사모님 한 30년 가까이에서 우리 같은 교단 통합 측 노예 30년을 지켜봤으니까 할 얘기가 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한 10분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제 조사가 끝나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분은 제가 보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예, 그냥 평상시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하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라도 해가지고 말씀도 좀 적어가지고 오고 예, 그래야 되는데 예, 제가 봐서는 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예, 우리 호성규 목사님 예, 부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요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전부 이제 화장을 다 하고 아마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는 율법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로마 사람이여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제목들이 많아 있지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화장실로 갈 거다. 그걸 가지고 존귀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정치의 권력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재물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받들고 섬기다가 예, 세상에서 허무하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바울처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주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 버린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셔. 확신을 가졌어요. 난 천국에 들어간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훌륭한 일, 믿음의 일도 많이 하였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허무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지막에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제 이도공 장로님의 우리 필라델피아를 떠나 또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또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된 생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